안녕하세요. 헤븐워드입니다. 우선 지금 이 영상은 제가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올 시즌 플러스 타이어를 끼고 인제 서킷 주행하는 동영상입니다. 라이센스 따는 날이라서 고속으로 돌거나 이러진 않고 그룹 주행으로 이제 서킷을 익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윈터 타이어와 사계절 타이어, 그리고 썸머 타이어, 그리고 구매에 관한 팁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실제 작년에 서울 경기에 폭설 내렸을 때 용인에서 양재까지 가다가 좀 식겁했던 순간도 있었고, 나중에는 적응이 돼서 이제 잘 주행했던 그런 영상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좀 보여드리기로 하고, 이때 그 사계절 타이어를 2017년도 한 가을쯤에 이제 교환을 했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에 이제 큰맘 먹고 이제 라이센스 따러 이제 갔었는데, 마침 그날 서킷에 가려질 정도로 이제 눈이 내려가지고, 이론 교육은 다 받았는데 이 테스트런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그 결정이 나지 않았던 날인데, 다행히도 이제 그냥 천천히 주행을 하면서 테스트런을 해보자 이렇게 결정이 나서 같이 테스트런을 해보는 중입니다. 첫 눈길 주행이었는데 굉장히 괜찮았어요. 예. 물론 이제 타이어에 한계점이 오거나 뭐 코너를 뭐 고속으로 돈다거나 그런 건 없었지만은 기본적으로 눈길에서의 그립에 대해서 좀 감을 잡을 수 있었고, 미쉐린 요 올신 타이어가 참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많이들 고민하실 거예요. 요새 새로 신차 출시되면은 보통 썸머 타이어 껴있는 경우가 많고, 때에 따라서는 사계절 타이어가 껴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오너들이 그 부분을 잘 모른 채로 이제 주행을 하다가 겨울에 이제 눈 쌓인 내리막에서 뭐 브레이킹을 했는데 자기 차에 껴있던 타이어가 썸머 타이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나기도 하고 식겁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먼저 자기 차에 달린 타이어가 어떤 타이어인지 미리 파악을 하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략 한 7년 정도 썸머와 윈터를 병행하면서, 가을이 되면은 썸머 타이어를 빼고 이제 윈터 타이어를 끼우고, 다시 겨울에 이제 윈터 타이어를 주행을 하다가 봄한 4월 정도 되면은 윈터 타이어를 빼고 다시 썸머 타이어를 끼우고, 이렇게 하기를 대략 한 7년 정도 했어요. 그랬더니 매번 타이어 탈착할 때마다 공임이 뭐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나오고, 그리고 보관에 대한 그 어려움도 있었고요. 보관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보관을 안 해주는 것도 있고, 또 보관을 맡겼는데 타이어 가게가 망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봤고요. 그러면 자기 타이어 못 찾는 거죠. 공임과 보관료 이런 걸다 따져보면은 그렇게 경제적인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윈터 타이어가 수명이 대략 한 3년 정도 보시면 돼요. 윈터 타이어에는 그 마모도 체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윈터 트레드 마모도가 있고 그냥 타이어 트레드 마모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타이어 트레드가 많이 남았다고 해서 윈터 타이어를 그냥 횟수 상관없이 계속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트레드가 이중으로 있어서 트레드 웨어 체크하는 게, 윈터 트레드가 다 닳으면은 그 타이어는 이제 윈터에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그 사계절 타이어로 넘어오게 된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성상 뭐 사계절이 있고, 근데 요새 점차 겨울에 눈은 좀덜 내리는 편이죠. 그리고 서울 경기권에 산다면은 워낙에 제설이 잘 되니까는 사계절 타이어도 한 번은 고민해 볼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점차 관심도 많아지고 계실 테고요. 고민 많으실 거예요. 이제 윈터 타이어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나, 또때 되면은 이걸 갈아야 되는데 그게 또 귀찮기도 하고, 썸머 타이어를 윈터로 가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타이어 가게에서 빨리 윈터로 갈아야 되는데, 그 윈터 시즌에는 또 워낙에 윈터 교환 차량이 많으니까는 예약 잡기도 힘들고 바로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좀 불편함이 많이 있죠. 성능을 비교해 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타이어랙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한번 타이어를 골라보고, 국내에서도 윈터 타이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타이어들의 성능은 어떤지, 그리고 해외 수입 타이어들의 성능은 어떤지 그런 거 한번 먼저 알아보고 가보겠습니다. 타이어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타이어, 휠, 뭐 여러 가지 파트들도 팔고요.
여기에 리서치 앤 어드바이스라는 요 메뉴가 있어요. 요걸 클릭하시면은 요게 타이어 레이팅 차트 앤 리뷰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밑에 이제 그 순위를 매긴 그 카테고리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찾는 거는 사계절이잖아요. 그러면은 썸머 지나고 여기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 올 시즌. 뭐 하이 퍼포먼스 올 시즌도 있고 투어링 올 시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이 고속 성능이나 그 주행성을 봤을 때는 좀 스포츠 주행을 즐기신다 하시면은 이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 올 시즌에서 타이어를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 차트는 거의 계속 바뀌어요. 왜냐면 이렇게 지금처럼 구디어 이글 이런 타이어도 새로 신제품도 나오고 순위도 뭐좀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써본 타이어가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올 시즌 3 플러스 이 타이어를 대략 한 2년 정도 사용을 잘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스미토모 HTR 올 시즌 P02 타이어도 저는 다른 볼보 S40에도 겨울 시즌에 사용을 해봤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 차에 끼워져 있는 타이어는 구디어 이글 스포츠 올 시즌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격은 안 나왔죠? 그래서 이 사이즈를 넣으면은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로 들어가서 제차 사이즈인 2354018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18을 넣고요. 이집 코드를 넣어야 돼요. 근데 그냥 아무거나 넣어 볼게요. 넣어 보면은 가격이 나오죠? 가격은 역시나 이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올 시즌 타이어가 제일 비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윈터 성능이에요. 7.4점이죠. 지금 끼워져 있는 구디어는 약간은 떨어져요. 근데 여기 리스트에 보시면은 한국 타이어, 한국에서 생산된 타이어들도 보여요. 근데 그 벤투스 S1 노블 2 같은 경우는 이 윈터 성능이 아주 제일 나쁘죠, 지금. 이 평가들은 이 타이어를 사용한 사람들의 그냥 주관적인 평점이 누적되어서 쌓여진 그 평가예요. 어떤 비교 평가는 아니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어가 사실 해외에는 올 시즌 타이어의 선택폭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최초에 살라고 했던 거는 이 BF 그린위치 지포스 컴프트 AS 타이어인데 얘도 가격이 미쉐린보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요. 그래서 요번 이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타이어를 요번에 다 써가지고 이거를 직구 할까 했는데 구디어 타이어가 국내에 이 타이어가 판매 중이더라고요. 물론 현재는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AS 요 타이어도 국내에 좀 한정적이지만은 판매 중입니다. 국내에서 가격은 좀 비싸고요. 근데 이게 지금 100 구디어 타이어 지금 장착된 타이어가 164불인데 이제 계산을 해봤죠. 환율에 배송비에 또 이게 그 미국 생산은 아니거든요. 이 타이어가 그래서 관부가세가 붙고요. 근데 미쉐린 타이어는 미국 생산이라 관세는 제외됩니다. 부가세만 나와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그냥 한국에서 요게 짝당 최저가로 봤을 때한 20만 원대거든요. 그냥 이거를 사는 게 낫겠더라고요. 한국에서 직구를 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 타이어 순위도 이렇게 높은 미쉐린 바로 다음의 순위이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 타이어로 교환을 했고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는 실제 눈길에서 이런 사계절 타이어는 어떤 성능을 보여줄까 상당히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폭설이 왔을 때 용인에서 양재까지 이 미쉐린 타이어를 끼우고 주행한 영상이 있어서 그게 생각이 나서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갑작스레 눈이 엄청나게 내렸던 수도권과 서울의 날인데요.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사계절이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저기 진짜 연석에 박을 뻔했어요. 겨우겨우 이제 피했는데 사계절 타이어라고 해서 윈터에도 뭐 아주 좋은 성능을 내는 건 아니에요. 물론 윈터 타이어보다 좀 못한 성능을 냅니다, 사실. 예. 그렇지만은 분명 서머 타이어보다는 확실한 그립력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 길을 가다가 오르막을 만났을 때 이제 또 좀 조심히. 예. 아까 그 첫 번째 사고가 날 뻔한 이후로 아,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아무리 이게 사계절 타이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때부터 좀 정신 차리고 조심히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미쉐린 타이어는 제가 PS3도 사용을 해봤었고 여기도 지금 오르막이죠. 사용을 해봤었고 했는데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올 시즌의 장점은 승차감이 아주 좋아요.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주행감도 아주 좋고요. 네. 그립도 좋고 그리고 빗길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썸머 타이어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의 그 성격을 그대로 갖고 와서 윈터 성능을 높인 타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윈터 성능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타이어의 트레드를 보면은 깊은 세로 트레드 사이에 이렇게 작은 홈들이 나 있잖아요. 세로로. 그게 이제 좀 눈을 움켜쥐고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인에서 양재까지 고속도로는 무사히 이제 왔고요. 뭐 다들 서행을 하니까. 그리고 이날 눈이 뭐 계속 쌓이는 눈은 아니고 좀 슬러시처럼 이렇게 녹는 눈이었는데 이제 양재에 다 와서 여기서 이제 또 오르막길을 한번 만났어요. 사실 뭐 지금 다니는 저런 차들이 모두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좀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미쉐린 타이어는 대략 한 5만 킬로 정도, 아 6만 킬로 정도 사용을 하고 탈거를 했고 이번에 구디어 타이어를 장착을 했는데 미쉐린보다는 승차감이 좀 더 딱딱해요. 네, 노면을 좀 더 다일고. 네, 그래서 여기서 우회전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눈이 지금 보시면 많이 쌓인 저런 상황이죠. 근데 이 에쿠스가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나오길래 좀 당황을 했고요. 이거를 좀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면 좀 다른데 이렇게 정차해서 다시 올라가는 상황은 또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네, 그냥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눈길에서 사계절 타이어가 그 중에서도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올 시즌 타이어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예전에 모아두었던 눈길 주행 영상을 예, 뭐 올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계속 그 사계절 타이어를 사용할 생각이고요. 겨울에는 윈터보다는 좀 못 미치는 성능이지만 서머 타이어보다는 훨씬 나은 성능을 보여주니까 조심조심 운전, 그러니까 충분한 감속 그리고 코너 만났을 때 이게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조심조심 운전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편해요 지금. 뭐 가을에 윈터를 갈아야 되고 봄에 다시 윈터 빼야 되고 타이어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때마다 나가는 공임도 아깝고 그랬는데 사계절 타이어를 하나로 쓰니까는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요새 점점 뭐 눈이 좀 예전보다는 덜 오고 그리고 서울 위주의 주행이라면은 또 제설도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사계절 타이어를 쓰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타이어가 저가형은 아무래도 노면 소음이 강하고 이렇게 부드럽진 않고 근데 미쉐린 요 올 시즌 타이어는 모든 면에서 아주
되게 괜찮은 타이어인 것 같아요. 소음도 거의 적고, 윈터 성능도 괜찮고. 다만 이제 어떤 미쉐린 타이어의 어떤 특징인지 모르겠지만은 제 차가 다운 스프링을 해서 그 내측으로 편마모가 좀 있어요. 근데 내측에 그냥 마모만 되면 괜찮은데 타이어에 뜯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뜯김 현상은 내측뿐만이 아니라 타이어 전반적으로 어떤 그 마일리지가 증가하면서 좀 과격한 주행을 했을 때 타이어의 청킹 현상이라고 하죠. 그냥 전반적으로 약간씩 이렇게 타이어의 뜯김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단점이 아닐까 생각돼요. 그리고 타이어 요번에 굿이어를 교환하면서 미쉐린 타이어를 탈착을 해보니까 안쪽이 타이어가 뜯기다 못해서 거의 분리가 되는 수준까지 그렇게 갔더라고요. 사실 한 시즌을 더 쓸까 막 그렇게 고민도 했었는데 이 미쉐린 타이어를 진작에 바꾸길 잘한 것 같고, 지금 사용하는 굿이어 타이어도 주행성이나 이런 거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다만 이제 미쉐린 대비해서 승차감이 딱딱한 게 확연히 좀 느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타다 보면은 적응하기 마련이니까는 크게 신경은 안 쓰고요. 그래서 이제 올 시즌 타이어가 점점 더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보니까는. 근데 국내에는 아직 그렇게 그게 전부 다 수입되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국산 사계절 타이어도 종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직구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상 운송으로 하면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그 기간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 기간, 그러니까 여름에 미리 준비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미리 준비한다면은 좀더 자기 취향에 맞는 좋은 사계절 타이어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미쉐린 타이어 블로그 올려놓은 곳에 아직도 좀 문의 댓글이 종종 달리길래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도 있겠다 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